확실한 유인균 가치 판매의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10% 인간, 책 제목이 10% 인간입니다. 뭐 10% 휴먼 이렇게 이제 적혀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출판사는 시공사입니다. 시공사. 그리고 지은 사람은 엘르나 콜렌. 엘르나 콜렌이 지었습니다. 자, 요 10% 인간. 인간이란 이 책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하나 알면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뭐에 관해서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뭐 전혀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 아는 분 한 분이 굉장히 고급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말해서 뭐 엄청 비싼 그런 차입니다. 근데 이제 외제차죠, 그것도. 외제차에 보면 이제 숨은 기능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앞뒤 뭐, 이렇게 속도 조절해 주는 거라든지, 뭐, 이 차선 이탈 하는 거 그거 막아준다든지, 뭐, 별별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동차에 물론 관심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많다 보니까 일단은 비싼 차를 타야지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걸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몇 년을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제가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저보고 운전을 한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운전을 하면서 그런 기능들을 척척척척척 제가 썼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기능이 있는 줄 자기를 몰랐대요. 몇 년 동안 차를 타면서. 근데 저는 사실은 차 매니아입니다. 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고급차 이제 그런 걸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 인터넷 그런 지식을 통해서 요 차에는 이런 기능이 있구나. 요 차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보니까 그런 기능들 버튼이 있습니다. 톡톡 이렇게 한번 눌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차라 그래도 아무리 좋은 차라 그래도 그 차의 차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잘 쓸 수가 있죠. 자, 이 황세란 유인균 정말 좋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걸 판매해서 좋다기 하기보다 좋은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유인균에 관해서 모르면 여러분들이 절대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유인균 발효가 뭔가 하는 걸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뭐 이제 지금 유인균 발효에 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적어놓은 책은 황세란 박사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그 황세란 박사께서 부산대학교 생명자원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논문이 유인균 발효입니다. 그래서 유인균 발효 1호 박사죠. 유인균 발효 박사 황세란 박사. 앞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유인균 발효에 관해서 저희들이 책을 지었고, 그리고 이 유인균을 구매하시는 분들, 물론 한 통 구매하는 사람한테는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 통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책을 저희들이 무료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미생물에 관해서, 유인균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인균을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 책 뒤에 보면 이제 어떻게 사용한다는 이제 사용 설명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요리책처럼 레시피라 그러죠. 이제 그런 것도 한 4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발효 식초에 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발효 식초를 누룩으로 뭐 만들고 그러는데 유인균을 만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인균으로 발효 식초 만드는 거는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고 책을 지어놨습니다. 이거는 더 책이 두껍고 더 내용이 상세하고 더 발전된 그런 내용으로 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런 발효 종자균 유인균이 있다고 해도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없듯이 미생물이 인간의 건강
또 인간의 몸뚱이에 엄청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생물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진 게 최근 10년 이내입니다. 그전에는 미생물이라고 그러면 박멸의 대상이었죠. 미생물은 어쩌든 살충제를 쓰고 어쩌든 뭘 쓰고 뭐 소독을 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막 무조건 때려잡아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미생물은 인간하고 공존하는 사람하고 만약에 이 지구상에 미생물이 없다고 그러면 인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어쩔 수 없이 인간하고 공존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10% 휴먼이라는 책에 정말로 리얼하게 적혀 있습니다. 너무나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감동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뭐 밑줄 끌고 뭐 별표 치고 뭐 이렇게 뭐 한끗뜩 제가 해놨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뭐 무슨 이제 세균 무슨 뭐 하면 이제 그 균에 감염이 되면 인간이 이제 뭐 어떻게 되고 죽고 뭐 이제 신장이 이제 망가져가지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미생물이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미생물 중에서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미생물은 극소수입니다. 얼마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미생물이 인간과 공존하도록 되어 있고 오히려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미생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생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미생물들이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또 미생물들이 인간의 건강에 우리의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뭐 하면 약국 가면 되지 이러는데 병원 가면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건강검진 그 받으러 왔는데 2시간 기다렸습니다. 그 이제 연말에 안 받으면 이제 내년에 벌금 나온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갔는데 2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몇 개 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유명한 의사 그리고 또 좀 이렇게 큰 병원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그 몇 시간씩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사람의 건강에 인간이 제대로 건강하게 사는데 미생물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돼요. 그것도 건강할 때 공부를 해야 돼요. 아프면 책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공부를 해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가족 그 건강을 스스로 일단 지키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우리가 아프면 그때 병원에 가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뭐 뉴스나 신문지상 이런 걸 이제 통해서 보면 이 의료보험비가 뭐 나마다 해마다 이렇게 오르고 왜냐면 이제 또 병원은 막 계속 만원이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병원 투어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료보험 뭐 이걸 이제 그거 하면 뭐 1,000원만 하면 이제 다 그거 할 수 있죠. 약까지 받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병원 투어를 하는 이제 이런 현상.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의료보험비가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 뭐 또 이상한 현상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생물에 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더라도 현재 여러분들의 건강이 뭐 저는 한 배 정도는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이제는 상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알기 싫다, 공부하기 싫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알죠. 머리 아프면 개보린, 뭐 펜잘, 테레비에서 하도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저 비타민인가? 뭐 활성 비타민인가 그것도 남자 먹는 거 여자 먹는 것도 다르고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제는 미생물도 상식입니다. 미생물에 대한 그런 지식도 여러분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몰라도 된다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 인간 정말 왕 추천합니다. 꼭 구입을 해서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